근데 너왜 원복 안 입고 축구복 입었어? 나 오늘 시합 준비했어. 넌 무슨 여자애가 축구니? 그리고 시합이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엄마 몰랐잖아. 했거든? 안 했거든? 했거든? 안 했거든?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됐습니까? 엄마는 내일인 줄 알았지. 하야, 오늘 골 많이 넣어? 골키퍼거든요. 어머니, 저 신경 좀 써주세요. 배운 거 있죠? 예. 자, 확인하시고 사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다리시느라 지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시대는 빠르게 진화하고 스마트 신인류가 사는 SNS엔 하루 수십만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들어오는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장난감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이에게는 최고만 주고 싶은 부모의 변치 않는 꿈을 만족시켜주는 장난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올가닉 토이, 토이앤조이의 획기적인 신제품, 조이스틱입니다. 자, 만져보시고 냄새 맡아보시고 모든 걸 직접 느껴보시죠. 아재아들 하지메드는 올가닉 토니크です. 이에요 발견이죠. 접촉사와리. 이것이 아시아 최초의 올가닉 토입니까? 저도 잘 이게 왜 이게 백보이씨! 당신일 줄 알았어. 뭐해 언니? 아, 이거 당신 거 맞지? 와우, 이거 언니가 어떻게 해? 네 그 저질 장난감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 저질? 그래, 저질! 이거 엄연히 상품이에요 언니. 나는 성 전문가고요. 전문가? 폭탄주를 전문으로 만드시나? 그냥 나가요겠지. 나 나가요 아니거든요. 그럼 막 나가요인가? 이래 봬도 나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샵? 섹스샵? 네. 생겨먹은 대로구만. 뭐요? 막장이라고! 이봐요, 아줌마! 왜, 왜, 왜! 아줌마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해요? 내가 뭘 함부로 판단해? 이 아파트 사람들도 다 당신 나가요라고 쓰는데 그게 당신 이미지라고. 천박한 이미지. 그럼 이 아파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쓰는 될까? 뭘 뭐라고 쓰군데? 애랑 남편 다 내팽겨치고 지일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참다 못해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그 이유가 와이프가 섹스를 하도 안 해줘서라고 수군댄다면? 네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봤어? 어? 봤냐고! 누가 그래!